던져보세요 저한테. 오. 클래식 악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피파라 피파라 이거. 어 그럼 두 개를 한 번에 하시는 건가요? 오. 내 매력 마음 감정. 와. 마지막 영역은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정직과 신뢰요. 아. 준비되셨나요? 네. 다 하고 싶으신 말씀 시작. Let's go. 야 대열아. 일단 안 들리겠죠? 우리 대열이 형이 젊게 살아갔으면 어떨까? 꿈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맞아, 젊게 맞아. 지내려면 충분히 젊게 지낼 수 있는데 20대 초반 때는 막 피어싱 3개 끼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 본인 나이가 많은 거 아니거든요. 아직 청춘이 네. 28, 28 청춘인데 맞아, 아직 20대면서 아직 청춘 나이지. 화목한 골든차일드.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얘기해. 덕담이 가득한 골든차일드. 아 팀원들 잘 이끌어주고 정말 잘해주는 리더. 난 너네들이 진짜 너무 든든해. 세치기만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세치기 좀 심해. 특히 샤워나 어른과 꼰대의 차이는 한 끗 차이라고 그거를 조금만 더 조심해주면은 좋은 형이 아닐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형. 아 진짜 고마워요 또, 진짜. 아 눈물 또 났네. 아 형 진짜 좋은 말밖에 안 했어요 진짜로. 아, 욕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 아 진짜 울 뻔했죠. 제 멤버들에 대한 신뢰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많았던 우리 장준씨께서.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은 말 많이 해줬으니까. 네, 좋은 말 많이 해줬지. 좋은 말 많이 해줬지. 나 진짜 너 믿어. 그래도 리더가 앞에 있는데 좀 좋은 얘기 좀 하면서 좀 이렇게 나중에 보면 진짜 감동할 거. 그러니까 좀 그래야 또 그림이 또 나와. 사실상 아까는 장준이가 이제 꼰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 꼰대? 뭐, 꼰대 아까 좋은 뜻으로 꼰대 얘기가 나왔는데 누구를 꼰대라고 칭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저는 장준이 형이 제가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저에게 음식을 엄청 권유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제 다이어트 할 때는 저를 제가 권유하면 죽어도 안 먹더라고요. 아 이기적이만. 아 제가 또 권유에 좀 약한 편이잖아요. 예, 그 연예인 때문에 그러잖아 최근에. 와 심하다. 내 좋아해. 왜 어떤 걸 보고 연예인병이라고? 아니야 없어. 연예인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는 인정해요. 절대 연예인병에 걸리지 않으래. 네. 아 좋은 얘기도 해주는 거구나. 좋은 얘기 해야죠.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원래. 욕하고 그래요. 아 나 꼰댕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갈 뻔했잖아. 최 사장님 오늘 말씀 너무 아끼시네요. 아 그냥 저는 살면서 제가 여지껏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처음이에요. 이 정도면 끝날 때 됐지 않았나요? 굉장히 특이하고 제 인생에서 죽기 전까지 가장 기억에 남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 오, 오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네. 오, 좋은 말이네. 아, 지금 훈훈하네. 이야. 와, 진짜 훈훈했다. 아, 저기 저희 스태프들 보시면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이야. 장준이 하셨을 때 네.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신 네네. 주찬이. 아, 우리 주찬이. 네. 참. 제가 또 할 말이 많았죠. 나 꼰대라 그랬냐? 언제 제가? 아니지. 제 기준에는 가장 형 나이에 젊게 살고 있어요. 내 기준에선 너가 제일 겸손해. 주찬아 그 설거지할 때 음식물 찌꺼기 좀 버려주면 안 되겠니? 아 시작한 거예요? 그랬구나. 충분히 이해한다. 들리는 거 같은데? 안 들려. 사실 아까 장준이 형이 계속 음식을 권유한다고 뭐라 했는데 약간 거절 못한 주찬이도 문제가 있지. 근데 나도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뭐야 이 정도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너가 찌었어. 그건 너의 바디잖아. 근데 뭐 다를 거 없잖아. 진짜 안 걸리네. 야 주찬아 나 좀 그만 때려. 뭐 이해해. 나는 이해해. 멋진 사람. 뭐야. 좀 씻고 자. 맨날 3분 안에 씻으니까 씻기긴 하니? 너무 빨리 씻으니까 좀. 신기한 게 바디 샤워랑 다 하고 나와요. 아니 빡빡 안 씻어. 아 본질을 까먹겠네. 아 저 있어요. 네 집에 늦게 들어가가지고 안 씻은 채로 잠들었었는데 두 번 다 깨워줘가지고 다음날 깨끗이 나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끝난 건가요? 어. 팩폭을 날리신 팩폭? 예, 우리 재현이. 아, 네. 말씀은 많이 안 하셨어요. 아, 근데 한 방에 좀 임팩트가 풀 버전도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시작.
방 청소 좀 해라 제발. 음식물 좀 제대로 치우고. 아 요즘 청소하는 1인으로 이제 1순위로 올라가고 있어. 얘 샤워하고 수건을 제 침대에 올려놓나니까요? 야, 야, 그거 나, 그거, 그거 얘야? 어, 얘 야, 맨날 얘라니까 그 내 의자에도 맨날 걸어. 내 침대에. 뭐야, 다 발뺌한 거야? 와, 그 내가 수건 빨랜데.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잡혔네 이제 범인 드디어. 잡혔다. 그리고 바디워시 그거 짤 때 6번 짜지 말고. 그거는 진짜 낭비야 낭비. 5명 씻는 방에 치약도 네. 다 쓰더라고요. 어, 어쩐지 너 거 치약 내가 다 쓴 거야? 아니 치약이 없더라고 그냥. 지금 사줄 게 많아 재현아. 절약하는 정신을 좀 네, 갖고. 절약 정신이 필요해. 아 이제 좀 고만 얘기 고만 얘기 좀 해줘. 고만. 어제 그 청소 좀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안을 보냈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해줘가지고 청소를 안 하면 돈을 써라. 아, 돈을 잘 쓰죠. 그게 고마운 거예요? 아니, 대안을 만드는 대안을 열심히 해줘. 그치? 어 되게 길다 이거. 아 미치겠네. 아 재현이는 근데 좀 잔잔한 느낌이 있어서 모든 멤버들이랑 좀 잘 어울리고 잘 스며들고 은은하게 또 욕심이 없는 친구인데 요즘 센스가 늘었다. 센스가 좀 늘었어요. 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칭찬해. 감사합니다. 센스가 조금씩 늘었어. 아. 와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아 진짜 야 고맙다 진짜. 네 누가 그렇게 심한 말을 많이 했나요? 가장 좀 화가 나 보이시는 분이 있었어요. 화가요? 화가 나는 동현 씨. 너? 야 너가? 야 내가 너한테 얼마 잘 줬는데. 어? 야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아야야 어? 야야야 왜? 아 일단 나가. 눈물 흘렸어 동현이가 고마워. 난 불안한데 할 얘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아 형님도 알아요? 네 주현 빨리 껴. 자동차 알면 빨리 껴. 굉장히 서운한 거 있어. 제가 최근에 막 새벽에 들어왔다가 다시 다음날 막 두세 시간 뒤에 나가야 되는 날이 굉장히 일주일 동안 많았는데 불을 안 끄더라고요. 서운하지 않았나. 야, 네, 서운했던 줄. 진짜. 네. 설거지할 때 설거지 그 거리를 좀 안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하기 싫으면 깨뜨리는 거야. 아 이거 하기 싫은데. 아 오늘 좀 많은데? 이러면서 깨뜨리고 막. 이거 안 해. 아. 유리가 얼마나 위험한데. 아 집어마 때려서 미안하다 진짜. 어, 청소를 다 한다고. 집어 보자. 아까 혼자 저기 뒤에 가가지고 자성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미안. 진짜 미안하다. 그래도 동현이가 여려. 재난지원금으로 갈비 사주는 동생이 어디 있어? 너 혼자 먹었다. 저 안 먹었어요. 아 나 먹었구나. 난 안 먹었다. 난 말 안 했다. 좋습니다. 여기 살게요. 왜 이렇게 짧게 느껴졌지? 여기 있으면 길게 느껴져. 아 고맙다 동현아. 생애 최고의 룸메이트였다. 아 보민이요? 야 너. 너 이상한 얘기한 거 아니야? 얘 진짜 한 말도 안 하다가 너 칭찬하니까 저는, 딱 얘기한 거야. 저는 진짜 형.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준비. 자 시작. 새끼 많이 컸다. 많이 컸네. 너무 가까워진 사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홍재 밥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 괜찮아. 가던 대로 해. 아니 그건 저한테도 그래요. 보민이가 근데 저에 대한 패션을 지적할 때 조금 약간 좀 그래요. 얘 가끔 태권도복 입고 다니는데. 네 태권도복. 그 이상한 태권도복 입고 검은색 티 입고 그거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형 제가 형보단 잘 입었죠 이러는데 와 이거는 좀 아니었어요. 그건 패션이 너가 잘 입긴 해. 그건 그래. 아니. 아 쌉. 오케이. 오케이 잠깐 알았어. 보민이도 샤워를 꼭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 아까 내가 할 때 샤워 얘기 나왔구나. 어? 아니? 왜 그게 너라고 생각해? 아, 아니. 얘 또 칭찬 차이 또. 뭐예요? 와 이거 너무했다. 이게 고도의 기술이네 이게 진짜. 와 이게 진짜. 칭찬. 아 또 칭찬할 것도 있지. 또 많은 이제 드라마나 이렇게 겹쳐가지고 많이 피곤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또 와서는 또 되게 열심히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부러웠지 않나. 젊어서 그런지 잠에 대한 그런 거는 저희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아 끝났어요. 주양. 우리 자 준비. 양치 좀 하자 지금. 시작했나요? 아 왜 이렇게 처음부터 쎄야. 화장실에 살림 차리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 형 화장실 뿐만 아니라 침대에도 살림을 차렸어요. 쇼핑백이 20개가 있어요. 야 이거 좀 버려 이거 너 안 쓰니까. 아 형님 이거 다 쓰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막.
장준 씨가 뭐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제 진짜 잠들라고 할 때 이제 꼭 코를 엄청 골아요. 저랑 재현이랑 같은 방 쓰는데 네 그래서 지범이 코 골기 시작하면 옆에 야 재현아 자냐? 아니 어떻게 자요 형? 맨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거든요. 샵에서도 이제 본인은 존다고 잠깐 존다고 코 고는 건데 옆에 다른 손님들한테 그게 무슨 피해야 그게. 근데 어머 누가 이렇게 코를 골아? 아 골든차일드 지범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예요. 아 착하죠. 성격이 너무 좋아요. 지범이는 천사죠. 아까처럼 동현이가 이렇게 얼굴 세대 쳤으면은 죄수 이미 쳤거든요 똑같이. 근데 정말 참잖아요 정말. 진짜 참아요. 네. 자기가 에너지를 또 줘야 되니까 또 너무 무겁게 갈 순 없겠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지범입니다. 아 착하네. 알겠습니다. 그러네. 고맙다 지범아. 아 슬프다. 아. 알겠습니다. 주관 좀! 아! 야 이거 내가 연속 세 번 했어 이번에. 뭐 그거 안 한 거였어? 네! 이번에 네. 또 레전드를 하나 찍었잖아요. 어떤 저희 거죠? 변기를 완전 폭발을 시켜놔가지고. 어? 성인형 사건의 전말이 여기 이거였어? 네, 시작은 여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똥 얘기해도 돼요? 아니야 아 근데 똥으로 막힌 게 아니라 밥을 먹고 거기다가 이제 아 음식물 아. 화장실 청소가 저거든요. 멘붕이 왔습니다. 내 침대 바로 옆자리잖아. 은근히 이어폰 안 껴. 아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미담 뭐 그냥. 아 이런 분위기였어요? 멤버들이 힘들 때 잘 챙겨줘. 그래 빨리 지금부터 말해봐. 네. 진짜 멤버들 많이 챙겨요. 군기반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데뷔하고 나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눈치가 또 빨라가지고 멤버들이랑 항상 함께 하려고도 하고. 그죠 그죠. 여기까지. 아 따뜻하다. 진짜 눈물 날 뻔했어. 대보스. 준비. 난 너한테 뭘 얻어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진짜로. 저한테 많이 사주는데. 어 그래? 네. 아유, 나쁜 형이 형이 사준 적은 많아요? 엄청 많지. 나는 우리 멤버들 많이 사주지. 맞아 많이 사줘. 인정. 자 더 웃긴 건 지금까지 승민이가 말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튕기는 게 있는 거야 지금. 지범이 못지않는 코골이 2인입니다. 아. 코골이 얘기했구나. 코골이 얘기했구나. 아이고. 코골이 아유 내가 수술을 해야지 그래. 아유. 그러니까 정말 스타일이 달라요. 약간 서양이면은 동양이에요. 약간 예, 네. 약간 진짜 저희가 아는 평소 그 네. 혓바닥으로 영국애를 긁고 거기서 또 드르륵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에피소드 없어요? 집에서는 이제 동생들이 두 명이나 있는 첫째 오빠인데 볼차에서는 중간쯤 하니까 본인도 많이 힘들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할 텐데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아 이게 역대급이에요? 이거 역대급이에요? 나 지금 짜낸 건데 이게? 이거 사실 방금 거 좀 짜냈는데 좀 덜어낼까요 저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유진. 아 숙소 들어와서 그 양말이랑 그 속옷을 죄송합니다. 그 씻으러 들어갈 때 벗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거를 안 치우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그 작곡을 요즘에 관심 있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네. 이웃 주민분들께서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네, 층간 소음이나 이런 게 좀 예민하잖아요. 우리 방은 좀 힘들어 사실. 그래 좀 가까우니까. 노래 하나 꽂히면은 이제 상대방한테 100번을 불러주는. 맞아. 네, 진짜로. 제가 기리보이 님의 노래를 잘 몰랐는데 5곡을 하게 됐어요.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희기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순수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아 그런 그래 나쁜 뜻이 아니라 순수하게 근심 걱정 없이 순수하게 음악만을 바라보며 네 긍정적이고 진짜 좋은 얘기밖에 없어. 아 폐송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좋겠다. 오! 수건. 아 대박. 10등부터 2등까지 선물이 똑같아요? 네. 와 대박. 와. 나도 반찬 쓸 걸 오늘. 아. 지금 열어봐도 되나요? 아 그냥 열어보세요. 와우. 저희 진짜 필요한. 나 수건 빨랜데. 야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와우. 와 주도 있어 주.
심지어 99.9% 향근 타월이에요. 1위 선물 뭘까? 엄청 큰 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엄청 큰 타월. 아, 대형 타월. 대형 타월. 저희 준비한 선물이. 오. 뭘까? 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 잠깐만. 진짜? 잠깐만. 오, 진짜다. 잠깐만. 에이. 오, 잠깐 이거 그건데? 뭐가요? 바라다라따.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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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아, 소리 지르다 목 나왔어. 와, 진짜로? 와, 계속 말했던 이유가 있었나? 야, 이 악연을 이제 끝내는구나. 야, 에어컨 프로랑 클래스가 달라, 그거랑은. 공기팝 프로 갖고 싶어요. 뭐라고요? 공기팝 프로. 오!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등 해결. 오히려 주인을 잘 만났나 같네요. 네. 잘 끼고 다닐 거예요, 이제. 우리 방 이제 좀 아. 네. 아, 콘서트가 이제 막을 열었습니다. 아, 막을 열었습니다. 막을 내렸습니다. 지범용이 콘서트가 막을 내렸대. 네, 콘서트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프로그램을 수료를 하셨으니까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위 사람은 주 골든차일드에서 주관한 2020 워크숍에 참가하여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식회사 골든차일드. 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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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골든이스가 좋으시다.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르